하루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뭐 주말도 없어요. 에 그래요? 저는 거의 주말에는 그렇죠. 또 지역구에 행사가 많습니다. 아, 그 지역구 가서 챙겨야 되고. 지역구 챙겨 그 뭐 보통 보면 이제 저는 다른 분들하고 이제 제가 조금 좀 저는 아무래도 홍보 쪽의 전문가니까 네. 원래 있는 조직보다는 이제 SNS나 이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면 거의 죄송합니다. 거의 아이돌급이라고 제가 거리를 걷지를 못해요. 나 갑자기 왜 죄송하다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거리를 걷지 못해요. 사진을 찍자고 줄을 서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잘하고 저희는 계속 경로당 가는 거. 진짜 경로당 가요. 아, 이게 정말, 정말, 아니, 그거를 경로당 가는 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것만 네. 해서는 안 되는데, 아,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 의원님은 뭐 SNS를 하시고 이런 걸 주로 하신다면 저는 이제 사실은 막 엄마들을 만나보려고 뭐 녹색 어머니 네. 활동도 하고 어머님들 가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소녀님 방법을 조금 배워봐야 되겠어요. 의원님 그리고 대선 때도 우리 지역구가 젊은 애들이 그 성장 폭이 가장 컸어요. 투표율이 올라간 게 젊은 아이들이 게 우리가 우리 편으로 데리고 오기가 가장 좋아요. 손은님 얘기에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나이 드신 분들은요 진보 보수 잘 안 바뀌어요. 거의 다 결정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젊은 층들은 자기 미래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젊은 층은 바뀔 수가 바꿔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또 저는 사실은 손은님 말씀에 동의하고 우리가 젊은 층한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소통의 방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저희가 바꿔야 되고 많이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노력도 부족했고 사실은 환경이 이번에는 저희한테 젊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줄 수가 없는 상황은 맞았었어요. 네. 그래서 우린 더 노력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돼요. 투표율이 지금 늘어가고 있다는 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네. 지금이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나 의원님이 그 보수의 아이콘이 돼서 젊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계속 덕담을 네. 해주시네요.